과격, 극단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는 시대가 되었죠. 앞으로 더 많이 듣게 될 것 같고요. 과격이나 극단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도 이제는 더 이상 예전처럼 강렬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방면에 극단적으로 치우쳐져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고요. 우리는 지난 1, 2년 동안 그 어느 때보다 극우, 극좌 혹은 음모론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죠. 사람들은 왜 사이비 종교에 빠지게 되는가? 왜 황당한 음모론을 믿고 있을까? 무엇이 그들의 삶을 테러리스트로 만들었을까? 같은 주제들을 바른미디어에서 계속해서 다뤄왔고요. 심리조작, 그루밍,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때로는 중독의 관점으로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관련하여 우리가 한 번쯤 읽어보면 좋은 책 한 권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우리는 왜 극단에 끌리는가? 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제정보국 책임자로 활동했고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인 캣 선스타인입니다. 저자는 익히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요. 2009년 출판 후 2020년까지 약 150쇄를 찍은 책 넛지의 공동 저자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책 속에 말미에 할 법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야 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책을 통해서 굉장한 인사이트를 얻은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추천하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알고 있던 내용을 재확인하고 정리한 느낌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재확인과 정리를 하게 해주는 책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사이비 종교의 문제를 계속해서 다뤄왔는데 결국 종교적 신념의 극단적인 모습들을 사이비 종교에서 보게 되고 그런 모습들이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진행되는가 라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관심사였죠.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얻은 경험과 이런 주제들의 연구들을 이미 많이 접해봤기 때문에 사실상 책을 통해 새로움을 얻지는 못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었고 더 나아가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극단화라는 현상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를 제공할 수 있는 책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는 겁니다. 책의 구성을 살펴보면 1장 극단의 정체, 2장 극단화는 왜 일어나는가, 3장 극단의 메커니즘, 4장 극단주의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5장 착한 극단주의, 이렇게 5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선 책의 서두부터 중반까지는 극단주의가 심화되는 배경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몇 가지 실험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실험들이 있지만 주된 내용은 같은 성향을 가진 구성원들 간의 정서적 유대감이 형성되고 그 상태로 같은 주장을 공유하게 되면 극단화가 가속화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책의 표현대로 경쟁관계에 있는 외부 그룹의 출현은 극단화를 더욱 가속화시키죠. 정보가 통제되거나 제한된 정보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면 누군가의 지시나 통제가 아닌 자발적으로 극단적인 집단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책에 여러 공감되는 내용들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요즘 각종 음모론들이 계속 유행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것이 전혀 없는 캐캐묵은 내용의 현대적 재현일 뿐임에도 사람들이 맹신하는 음모론들이 있는데 책은 음모론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내용에 굉장히 크게 공감을 했는데요. 음모론이 만연하는 이유를 알아낼 아주 유용한 방법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음모론의 경우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것들에 대해 직접적인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간단하지만 명쾌한 진단이죠. 사실 우리 주변의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부 확인과 검증이 안 된 어디서 들은 이야기들의 조잡한 짜짓게 불과하죠. 오죽했으면 인터콥의 최바울 씨 같은 경우도 각종 음모론을 설파하고 논란이 되자 그것에 대해 해명한답시고 이야기한 것이 미국에 있는 지인에게서 받은 내용이라고 했고요. 한때 유행했던 데이비드 차의 마지막 신호 역시 데이비드 차는 계시를 받아서 책을 쓰게 되었다라고 했지만 책의 많은 내용이 다른 이의 책을 거의 벗겨다 쓴 것에 불과했죠. 이런 잘못된 정보나 사실들이 여러 가지 가공의 과정을 거치면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둔갑해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문제는 사람들이 일부 정보만 취득해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책은 이 현상을 절름발이 인식이라고 표현을 해요. 절름발이 인식이란 책의 설명대로 아주 미미한 수준의 정보를 습득한 다음 그것으로 자신의 극단주의를 뒷받침하려고 드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음모론을 주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이런 편협한 사고방식에 빠져 있으면
결국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죠. 선스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감정이나 동기 때문에 왜곡된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한다. 사람들이 제품을 구매한 다음 자신의 구매 행위가 합리적이었음을 확인시켜줄 정보를 찾는다는 연구 결과는 널리 알려진 것이다. 자기가 옳은 결정을 했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싶은 것이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지적인 부조화를 줄이고 싶어서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과 조화를 이루는 정보를 믿고 그런 종류의 정보를 찾는다.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자신이 가진 욕망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보를 처리한다. 자신이 이미 생각하는 것과 들어맞는 주장만 믿고 방향이 다른 주장은 믿지 않는 것이다. 책은 극단주의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대안도 일정 부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집단 구성원들이 이제까지 행해온 일들을 존중하는 전통주의, 행동의 결과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결과주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 등입니다. 물론 선스타인이 제안하는 대안들은 모두 한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도 그 한계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그만큼 해결이 어렵고 동시에 애초에 모든 면에서 극단주의로 가지 않기 위한 예방이 필요하다는 방증이기도 하겠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기존의 극단화에 대한 생각들과 저희 연구들을 재정리하고 사이비 종교 혹은 문제성 단체들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생각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사례들과 여러 실험들, 연구들에 대한 선스타인의 정리는 우리 사회의 구조와 모습을 한번 돌아보게 하는데 좋은 지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극단에 끌리는가 추천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른미디어의 건강한 사역을 위한 동행이 필요합니다. 바른미디어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동력자가 바미와 함께 걷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